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세드입니다. 저희 대마을에서 헤어 룩북 찍은 거여가지고 제가 언니를 모델로 픽했어요. 저는 뿌리 탈색하고 포인트로 컬러 중간중간 넣을 건데 컬러는 정확히 생각 안 했어요. 이따 봐요. 사라 하고 싶은 색 다 해. 날짜 초파랑 오늘 들어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먹었어? 계란이랑 그게 밥이야? 믿을 수가 없네. 나 그 룩북 찍을 때 입으려고 원피스 샀어. 응? 검정색 원피스. 진짜? 그 룩북 촬영하는 거 사람들 거 보니까 나 같은 스타일이 없더라. 나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 다른 모델들은 다 막 자켓에 내가 평소 언니 스타일을 알잖아. 그러니까 더 생각 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언니 그거 입을 수 있어? 아, 입으려 입죠. 그럼 좋지. 언니 그거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아, 언니 그런 거 아예 안 입을 줄 알고 내가 입으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잖아. 근데 전화 오자마자 진짜 뭐 입어야 되지? 내가 옷이 너무 그러니까 사라가 약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막 푸시는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저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머리 그러고 바로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날인가? 22인치인가 못 붙였어요. 더 길게 붙이고 싶은데 더 길게요? 더 긴 머리가 없대요. 더 길게 붙이면 이제 화장실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안 잡으실게요. 아, 진짜 잘 빠졌다. 지금 뿌리 탈색까지 다 끝냈고 라푼젤 클리닉까지 했거든요? 지금 머리 피부 완전 좋아요.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핑크, 좋아. 저렇게 세 개의 색깔 섞어가지고 포인트 컬러처럼 넣어주신대요, 사라쌤. 맞아요. 와우. 우와. 예쁘겠다, 진짜. 그치? 아, 주황색 되게 예쁘다. 전 주황색도 예쁘겠다, 이거. 언니 주황색 잘 어울릴 것 같아. 예쁘다. 예쁘지? 땡큐 하세요. 예뻐. 내가 딱 언니랑 잘 어울리는 색으로 뽑았지. 어? 이게 페인트인데요? 예쁘다. 와, 나 화장 가져오는 것 봐. 우와, 예뻐. 진짜 쨍하다. 진짜 쨍해. 말리면 진짜 예쁘겠다. 저 이렇게 머리 끝이 났습니다. 완전 예뻐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약간 주황색 투명한 느낌도 나고 주황색이랑 핑크랑 보라색 넘기면은 이런 느낌?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룩북 촬영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이게 지금 먼저 와서 찍으신 모델분들 사진이래요. 직속에서 이렇게 바로 뽑아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느낌 너무 좋다. 얼굴이 저렇게 작으셨을까?
머리라도 쫙쫙 펴드릴게요. 사라가 아까 되게 자신감 있게 자기가 머리 다 펴놔서 머리 다 펴놨는데 지금 다시 다 펴야겠는데요? 오늘 언니 인생샷을 건져봅시다. 그래요. 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게. 아, 인스타에 사진을 너무 안 올려놔. 그거 진짜 일이야. 진짜 일이야. 사진 어떻게 맨날 찍어 그거를. 근데 나 말할 거 있어 사라야. 어쨌든 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 내가. 이게 완전 파열이잖아. 그래서 아, 저렇게 파인 옷을 입으려면 오랜만에 때 좀 밀어야겠는 걸 해서 어제 이제 집 가자마자 신나게 막 때를 밀었단 말이야.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에 여기 흉이 뭐라 해야지 빨갛게 된 거야 여기가. 아, 양쪽 다 비비 좀 발라야겠어. 아, 때를 얼마나 신나게 밀었길래. 오랜만에 미니까 되게 신나더라. 껍데기 다 밀고지게 밀었어. 네, 이제 메이크업. 귀염둥이 메이크업 볼 수 있어요? 네. 아,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얼굴은 지금. 내 라인 조금 더 빼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 그지? 라인을 관자놀이까지 빼고. 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지금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머리 하루 옆으로 또 머리를 몇 번 한 거야. 진짜 고생이다. 지금 머리 세 번째 피고 있는 거야. 알아? 세 번째 정도 해줘야지. 맞아, 앞머리 잘라야지. 앞머리 아, 나 진짜 앞머리 안 자르려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헐. 더 자르자. 완전 자르도 돼.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완전. 얼굴 좀. 아, 예쁘다. 완전 답답한 머리. 끝입니다. 끝. 끝. 이제 저는 좀 기다렸다가 제 차례 오면 다시 카메라 켤게요. 사람 어디 있어? 저 있다. 저는 옷 갈아입고 올게요. 한 명 피해! 우리 옷 빨리 가. 네. 오, 언니 안 해. 준비했어. 우와! 약간 렌즈로 이렇게 잡아볼래요? 약간 렌즈한테. 우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바닥 열심히 닦다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닦고 잠깐 사람들 구두도 닦아드리고 안 보이는 사이에 이렇게 하다 왔어요. 끝. 사라 오늘 어땠어요? 아니 언니. 언니 왜 유튜버해? 아, 유튜버 좋은데 모델도 제발 해주면 안 돼? 바닥 닦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오늘 이 형광 빗자루로 바닥 좀 쓸고. 네. 이런 좋은 기회에 저를 모델로 써줘서 고맙습니다. 언니가 모델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안녕.